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남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혼을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인복이 참 없다. 창업복도 없다. 창업도 두 번이나 해봤지만 또 실패했고. 그리고 형제복 이런 것이 너무나 없다.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연하게 동영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에게 상담을 의뢰했고 또 저에게도 한번 제가 좀잘풀것 같다 해서 저에게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사주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동영상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정말 자세히 한번 분석해 달라고. 한번 그 사주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인복이 없고 창업복도 없고 이혼도 두 번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1973년생 개축생입니다. 개축생. 소띠입니다. 그리고 을축달. 을축달. 그 다음에 정묘갑진입니다. 정묘갑진. 자, 사주 구성을 보니까 정화를 갖고 태어났을 때 정화는 오행상 화에 해당이 됩니다. 음화입니다. 사주에서 반드시 일간 이 정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첫 번째 뭐냐? 정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강해야 합니다. 강해야 돼요. 힘이 세야 돼요. 신강사주야 합니다. 신약하면 뭐냐? 되다 맙니다. 하다가 말아요. 왜? 정화는 우리가 장자꾼으로 봅니다. 장자꾼. 장자꾼은 어쨌든 둘이 화나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를 일굴 수가 있어요. 어쨌든 불을 갖고 태어났으면 불이 뭐냐? 환하게 주변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 비추고도 자기의 어떤 역량을 그렇게 발휘하고도 큰 덕이 없습니다. 정화를 갖고 태어났구나. 근데 계절을 보니까 한겨울이에요. 아주 춥죠. 한겨울에 장작불, 한겨울에 밖에 장작불이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주변을 조금 따뜻하게 할수 있지만은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휙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정화를 갖고 태어났다. 자세히 풀어달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화는 오행상 화다. 얘는 좀 강해야 한다. 자, 얘를 사주에 보니까 오행상 목 자체가 이게 있네요. 목, 오행상 목이 있다. 목이 세 개가 있네요. 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화액에 있어서 목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생화, 불에게, 불한테, 이렇게 불한테 나무를 주면 활활 타오르니까 신강해지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에게 생명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이 목이 있어요. 이렇게 목이 있는데 뭐냐? 얘는 습한목입니다. 습목이에요. 습목. 한 겨울철 위에 소축에 있으니까 얘는 뭐냐? 거의 아주 약한 그 풀에 해당이 됩니다. 습한 풀이에요. 습한 것. 습한 것을 여기에다가 풀에다가 집어넣으면 뭐냐? 얘는 활활 타오르게 아니라 얘는 있으나 마나 오히려 연기를 나게 한다. 연기를 나게 하니까 뭐냐? 오히려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 이걸 얘기해 주죠. 육친에서는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계시자면 이 사주는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갑목을 보자. 갑목은 여기서 목생화를 해주는데 이 갑목도 뭐냐? 한겨울에 갑목이요. 진시의 목이니까 얘 또한 뭐냐? 소나무 같은 나무다 이 말이에요. 겨울철 눈을 흠뻑 먹고 있는 소나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여기다 불에 힘이 약한 거니까 아주 힘이 약하죠. 여기다가 장작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이 정화는 꺼지게 됩니다. 얘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 얘가 목이 있지만은 아무 천간했지만은 힘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면 오행상 정화, 일간 정화에 있어서 목은 뭐냐? 인수라, 인성이라 하는데 인성은 뭘 이야기하면은 인복을 이야기합니다. 인복. 창업을 이야기하고 공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 기운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죠. 온통 하늘에 있지만은 뭐냐? 천간에 떼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 가짜라는 건 힘이 없어요. 근데 밑에 이렇게 묘를 보니까 이 묘도 뭐냐? 습목입니다. 습목. 습한 나무를 가지고 여기다 주니까 힘이 약해요. 어느 자리에서 배우자 자서 배우자 운 자리도 누구를 만나도 배우자 운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죠. 왜? 배우자가 자기가 불 살라주려고 하면 습한 나무를 집어 넣어주니까 당연히 습목이니까 목생화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끈다 이걸 얘기해요. 목이 많으면 오히려 화가 꺼집니다. 조그만 불에
온통 나무, 무, 나무를 몽땅 집어넣어버리면 몽땅 집은 얘는 꺼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것이 화가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기는 뭐냐면은 한 겨울철에 을목, 갑목, 이 묘목은 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의 크림의 떡이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벌써 인복이 없네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창업복. 창업을 했을 때는 일어나질 못해 벌벌 타오르질 못하니까 그냥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당연히 육친 어머니 관계 힘들고 학업에 대한 기운이 약했다 이걸 보여주겠죠. 이런 사주를 갖고 공부하라 공부하라도 될 수가 없고 또 뭐냐 조건 자체가 여기 보면 아이고 나는 열악한 환경에 태어났어 이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토의 기운 자체가 있으면 토가 이렇게 있어요. 토는 이 사주에서 식신상관에서 치고 나가는 힘인데 이 토가 여기서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얘들 또 뭐냐면 다 뒤져보니까 얘 힘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을 주지 못해요. 얘도 습한 것이죠. 습한 것이고 물창고, 물의 수를, 물창고를 갖고 있으니까 저수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정화에게 저수지 같은 물은 아무 필요가 없어서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축 자체는 얼어있죠. 한겨울 꽁꽁 얼어있죠. 얘도 여기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 축은 얘가 걸작이죠. 한겨울철에, 한겨울철 정화인데 얘는 축은 세 가지, 지장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죠. 개신기라고. 자, 개신기. 전부 다 음가를 갖고 있어요. 개는 뭐냐? 지장간을 보니까 이 속에 숨어있는 개를 보니까 수다 이 말이에요. 물 자체가. 한겨울 땅인데 흙인데 파보니까 온통 물이네. 물이니까 얘가 뭐냐? 정화가 일어나기가 힘들죠. 오히려 꺼지겠죠. 아주 좋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신 자체도 뭐냐면 이 정화에게서 신금 자체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지지에서 들어오는 병화마저도 잡아서 물로 만드니까 얘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토는 뭐냐? 기토는 여기에서 뭐냐? 습한 땅이니까 얘도 전혀 도움이 못해. 다 음이더라. 음이니까 이 정화에게 있어서 얘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글자다는 걸. 이 축 자체가 있어도 아무 도움이 못 된다는 걸 얘기했죠. 육신에서 남자는 장모를 상징해준다. 그리고 식신 상관 자체죠. 상관이고 식신 자체죠. 나이가 치고 나가는 파워 추진력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번, 20번 해도 파워가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힘이 없어요. 얘가 근본적으로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주는 분명히 자영업을 했어도 작게 조그맣게 구멍가게 같으면 했을 것이다. 그가 또 제대로 밀고 나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문서를 잡고도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사주를 보면서 야 진짜 힘들었겠구나. 이 사주만큼 그래도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수. 오행상 수가 있어요. 수는 근본적으로 화학으로 상극을 치고 있습니다. 그거 한다는 거죠. 이 사주에서는 자식을 상징해주고 또한 관직운을 상징해줍니다. 관직이 개축재원에 백호대상에 있으니까 관우는 근본적으로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관과는 인연이 없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본다면 이 사주는 힘들다. 차라리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주다는 거죠. 수의 기운 자체가 있는데 수가 뭐냐 여기는 이 정화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 사방팔방을 전체를 다 둘러봐도 열악하다.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운에서라도 좀 살려줘야 할 거 아니냐. 대운에서 뭐가 두라니까 뭐가 두라니까 이 화해가 필요한 것은 목과 화와 토의 기운 자체가 들어왔는데 목도 화도 토도 뭐냐 양토 그러니까 뭐냐면 뽀송뽀송한 기운 자체가 화기 이런 기운을 갖고 들어야 돼. 습한 것을 갖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죠. 진술충내에서 미하고 술 자체는 돌아도 괜찮으나 축과 진이 들어오면 이것은 엉망진창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안 된다는 거죠. 대운을 보자. 갑자대운이네요. 개해대운이고 임술 신유 경신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미 6대원 16, 26, 36, 46, 56 이렇게 되어 있죠. 사주 보니까 전부 다 얘들은 가을, 겨울의 겨울 왕국이죠. 가을의 기운 자체가 이래 정화에게 있어서 봄과 여름이 돌아가는 화기가 돌아야 돼. 목화, 목과 화가 돌아야 돼. 화기가 돌아야 돼. 그 반대 수기가 있었다.
환경 열악했다는 것을 그냥 극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경신대원에 36세에서 40대 경 신유대원에서 신유대원에 들어서 신과 들어오니까 신은 뭡니까? 어둠을 잡아내는 거죠. 어둠을 다, 밝음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신자가 있고, 유 자체는 뭐냐? 이미 헤엄쳐서 어두워지는 거죠. 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있는 자체, 신 자체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이 사주의 천간에서 평화가 오고자 하면은 얘가 탁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악재 중에 악재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운 유가 들어오면 진유 합 들고 사회축 합이 들어오니까 재성 자체가 맞다. 재다 신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때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재다 신약으로 가니까 이런 사주는 당연히 제다시의 건강 아니면 아내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아내 처와의 관계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쪽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의 이혼을 한 것이죠. 이 사회에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그렇게 겪었으니까, 근데 이것을 분명히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다신약도 제다로 걸렸다는 것이죠. 제다신약에도 그러니까 뭐냐, 돈만 취하려고 하면 나와는 돈과 인연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현재 경신대원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주는 보니까 56세에서 86세 사이는 사오비 자태예요. 기미와 무호대운과 정사대운, 그러니까 화국을 가진 거, 이 사주는 말년에는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년까지는 견뎌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말년까지는 견뎌야 한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해줄 수밖에 없는 사주다. 그런데 아직도 경신대운에 있어요. 46세에서 50세 인재사 초입에 들어왔다는 거지, 경신대운에. 48세니까. 그럼 앞으로도 6년, 7년, 8년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경신대원이 돌아와, 이 경과 들어와도, 신이 들어와도 이 정화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다 재성, 재물에 관계된 건데, 제발 48세에서 58세 또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하지 말아라. 괜히 여자 고생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당부합니다. 여자 쳐다보지도 말아라. 꿈도 꾸지 말아라. 이 시기는 왜? 스스로가 너무 고생하니까, 상대도 고생하니까 차라리 만나지 말고 이 시기는 꼭 참고 있다가 56세 이후에 여성을 만나도 이때 만나야 그래도 좀 괜찮다. 이때는 서로가 악연이다. 이겨내죠. 좋은 인연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또 쫑난다는 걸 이야기해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신이 들어서 신자진 수국이 되니까 또다시 관성 자체, 재성과 관성이 많으니까 당연히 살로서 변한다.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힘들어졌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주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 목이 있어도 못 도와주겠고, 전부 다 얘 힘을 전부 다 뺏어가거나 도와주지 않는 세력으로 이 사주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 말대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겠구나.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이 사주는 뭘 갖고 살아야 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자영업은 절대 아니다. 여성도 사귀는 건 별 볼 일 없다. 그럼 어떻게, 어떤 직업을 해야 합니까? 사업은 어차피 안 되니까 이런 사주는 그래도 찾아갈 것은 뭐냐? 토를 찾아가자. 이걸 진토를 찾아가자. 이걸 얘기해요. 토. 땅과 관련된, 크게 관련된 분야로 가라. 이걸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영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영업 자체가 정화는 안 되니까. 힘이 약하니까. 땅과 관련된 부분, 흙과 관련된 부분을 가서 거기 가서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노동질을 하든지, 오히려 육체노동을 하는 것이 이 사주는 낫다. 왜? 습하고 냉하니까 몸을 좀 너무나 이대로 놔두면 안 좋아지니까 육체노동을 통해서라도 오히려 이 사주가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월급을 작더라도 월급을 또박또박 받는 것이 좋다. 언제까지? 46세까지, 47세까지를 이야기해 준 거죠. 이 시기까지는 잘 한 토라도 아껴가지고 모았고, 이 기미대운에는 한번 해볼 만하니까 이때는 해봐라. 이때도 뭐냐, 흙과 관련된 일이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흙과 관련된 일, 농축산물에 관련된 걸, 조경에 관련된 것도 괜찮습니다. 건축에 관계된 건축 자재도 다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이 사주는 길을 터봐라. 건설과 관련된 부분, 건축 자재, 그런 조경에 관계된 것, 땅, 흙과 관련되면 농산물, 축산물 같은 경우, 재수에 관계된 것도 다 괜찮으니까 이 분야로 가라. 단 언제부터 풀리냐? 2024년도 양력 10월 7일부터 이 사주는 풀린다는 거죠. 갑진년 하반기 이후에 을사병호 정미가 도는 2025년도 6년 7년도에 이때는 이제 꽃피니까 이 시기까지는 어떠한 일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사주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사주 사연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온통 사주 전체를 둘러봐도 운마저도 이 지금 현재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짱 뜨면 죽는다. 그러니까 뭐 차라리 슬기롭게 숨을 하고 가자. 이때 큰 돈 벌려고 하지 말아라. 돈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뭐 이제 차라리 내 몸을 움직여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숨을 하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토에 관계된 분야라고 하라. 아직은 춥고 냉하다. 습하다. 그러나 얘가 그래도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고 56세에서 60세, 70세 전부 화기가 돌을 때는 이 부분이 괜찮으니까 이런 분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사연이 많이 있는 사주를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왜 많은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너무나 얘를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화는 무조건 힘이 있어야 한다. 정화는 힘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정화가 추월에 태어났다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벌써 환경 자체가 열악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축 축월에 태어났다면 분명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됩니다. 단 화기가 여기에서 들어오면 그래도 결혼 이후의 삶은 괜찮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사주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주입니다.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